이제 당신의 한국을 맛보세요. 왕코리아. 지난 화요일 보잉사는 에어캐나다가 항공기 61대분을 신규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. 리스트 가격은 65억 달러이며 항공사의 에어버스 기종에서 기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체적으로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구입할 때 약간의 할인을 받게 되는데 최종적인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수준은 보잉 737 맥스 8 30세대와 737 맥스 9 28대이며 플러스 옵션과 48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. 아직까지 맥스는 개발 단계이며 첫 비행은 2016년으로 항공기 인도는 2017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보잉은 지금까지 1900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새 항공기는 국내용으로 자주 쓰이는 현재의 737보다 연비가 좋으며 에어캐나다 최고 경영자 칼린 로빈에스큐는 현재에 비해 새 항공기는 연료비와 정비 비용을 좌석당 20% 이상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에어캐나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항공사는 통로가 한 개인 에어버스 항공기를 70대 이상 소유 중이지만 보잉 737은 없으며 대신 통로가 두 개인 보잉 777과 767을 운용하고 있습니다. 코엠뉴스 염지은입니다.